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이고, 사람이 쪼잔해가지고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밴댕이 소갈딱지네 아주 그냥. 아유, 살다 보면 이런 얘기 한두 번씩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아이, 저만 그런가요? 쪼잔하다. 이게 돈에 인색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전적 의미는 마음을 쓰는 정도가 좁고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쪼잔한 사람은 돈에서만 인색한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에서도 인색한 사람이죠. 속 좁고 쪼잔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도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반대로 속 좁은 행동을 해놓고도 속 좁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아주 펄쩍 뛸 만큼 사람들은 기분 나빠집니다. 자기 딴에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예 착각입니다. 착각. 속 좁은 사람이 친구나 지인이라면 거리를 좀 벌리면 되지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속 좁은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일에도 픽픽 삐지기 십상이고 별일도 아닌 일에 고집을 피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속 좁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 속이 터지더라도 도대체 왜 그러는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속 좁다, 쪼잔하다, 밴댕이 소갈딱지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좀 점잖게 그리고 좀 먹물스럽게 표현하자면 편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그 밴댕이 소갈딱지인 사람이 어디에 해당되는 편협함을 보이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편협한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자신만이 늘 옳다.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 생각,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부족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옳고 바르다고 우기고 버티면서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되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꺾지 않죠. 자기 행동이 상대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도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유일하게 옳은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반성과 성찰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눈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닫힌 사람이에요. 딴 데를 보지 못하는 사람. 상대 배우자가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어떨 때 마음이 아팠는지 이해를 구하며 조곤조곤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편협한 사람의 귀에는 그것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자신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얘기 뭐 그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하는 짓은 똑같고 바뀌는 것은 없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일로 또 언쟁이 반복됩니다. 편협한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본다. 편협한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속도는 아주 편할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단순하고 깊지 않다 보니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도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편하면 좋은 것이고 불편하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세상도 늘 흑백으로 봅니다. 사람마다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내 편이야? 아니야? 짜장이야? 짬뽕이야? 늘 이런 식입니다. 엄마가 좋을 수도 있고 아빠가 좋기도 하고 또 짜장이나 짬뽕이 아니라 볶음밥일 수 있거나 짬짜면처럼 타협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양쪽 이거냐 저거냐 극단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별일도 아닌 것에 이혼하자고 덤벼들기도 하는 것이 편협한 배우자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혼하자고 한 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편협한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다른 것에서 드러낸다. 그래 그래, 화가 난 것은 알겠는데 화가 났더라도 할 일은 해야죠. 편협한 사람은 화가 나면 제대로 속마음을 얘기하지도 않고 또 그런 자리를 피하면서
다른 것으로 드러냅니다. 밥 차릴 때도 옆에 사람 뻔히 있는데 자기 먹을 것만 차립니다. 음식을 배달시켜도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먹을 것만 시킵니다. 뭘 사와도 자기 먹을 것만 사오고요. 설거지를 해도 자기가 먹은 그릇만 하고 빨래를 해도 자기 옷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 세탁기로 돌립니다. 골이 났으면 왜 났는지 똑바로 얘기를 하던가.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하면 쭈삣쭈삣거리면서 얘기도 잘 못하거나 피하면서 뒤끝은 아주 장렬하죠. 아주 치사 빤스예요. 그런 거 보면. 편협한 사람들의 공통점 네 번째, 질투심이 강하다. 편협한 사람들의 질투심은 또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습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평가절하하기 바쁘고 험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자기가 못난 것이 드러날까, 자기가 계속 뒤처질까 두려워서 하는 짓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이들의 질투심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에게서도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너무 가엽지 않아요? 또 한편으론 귀엽기까지 합니다. 아유, 그 어린애한테서 질투심을 얻으니 말입니다. 편협한 사람들의 공통점 다섯 번째, 마지막, 광신적 태도를 보인다. 관용이 없고 편협한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자세에 대해 광신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투철하다고 착각까지 합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져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뭐 알카이다가 뭐 별건가요? 다 편협한 극단주의자들이 알카이다죠. 정치적인 극단주의자들도 도처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정치적 좌우 이념 문제로 바라보고 그 잣대를 들이댑니다. 뭐 그렇다고 그 잣대가 사회과학적으로 분명한 좌우를 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상대를 좌빨이다, 수구꼴통이다 이렇게 낙인 찍어 공격해댑니다. 투철한 것이 아니라 편협하다 못해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께서는 자고로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 좁은 배우자 때문에 속 뒤집어지며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편협함은 더 좁아지거든요. 고집은 더 세지고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지니고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